자, 그리고 뒤돌리기 직접. 자, 공이 진행하지 못하게끔 부드럽게 진행을 하겠죠. 성공합니다. 네, 카시토 코스타스의 부인이죠. 컴퓨터 스타스. 그렇죠. 정말 AI와 같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교한 플레이를 자랑하는 선수. 또 이 선수의 뭐 당구 인생에도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이걸 어떻게 빼나요? 아, 부드럽게 두꺼운 두께로 아주 갔고요. 네, 성공. 앞공을 밀기 위해서 상단에 속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팔로우만 가지고 지금 부드럽게 밀어서 갔어요. 앞공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네. 아, 에너지 하나도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득점 만들었습니다. 아, 이 두께로 부드럽게 공략. 이거를 자, 노란 뒤돌리기인가요? 직접? 자, 뒤돌리기 직접을 아마 부드럽게 들어가겠죠. 자, 키스 타이밍을 잡아서 반대쪽 코너에서 빼낼 거고요. 네. 와. 자, 그래서 이래서 컴퓨터 스타스, 컴퓨터 코스타스라고 불리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히스토리가 있는 친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손잡이에서 왼손으로 바꿔가면서 왼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이 되어 있는 선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정교함을 요구하는 당구를 잘 치게 되었죠. 자, 부드러운 두께로 옆돌리기. 옆돌리기 섬세하게 들어갑니다. 네. 아, 좋은데요. PBA 투어 역사에서 뭐 절대로 그 히스토리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선수. 네. PBA 투어 원년 그쵸. 개막전 우승자잖아요. 4대 1로 앞서가는 카시토 코스타스. 되돌리기인가요? 예, 지금 되돌리기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자, 밀려 들어가지 않게 낮은 당점을 가져가고요. 와. 아. 같은 되돌리기여도 정말 품격 있는 모양으로 공이 진행을 하네요. 그렇죠. 당점을 많이 낮추고 끄는 모양으로 진행한 네. 것이 아니라 두꺼운 두께에서 많은 회전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공이 좀 경박스럽지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니까 좀 품격 있게 느껴지네요. 이거를 또 뱅크샷으로 3뱅크. 자, 세 번째 지점까지 충분히 잘 설계했고요. 네. 자, 멋지게 득점. 1이닝에 초구를 실패를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개의치 않고 두 번째 이닝에서 7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3뱅크 넣어치기로 깔끔하게 해결. 자, 내가 출발한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서 올 수 네. 있는 그런 각도로 설정했죠. 그렇습니다. 사이그너 선수 많이 좋아하는데요. 사이그너가 한박 웃음이에요. 아, 다시 한번 원백을 되돌아오게 그냥 합니다. 아유, 9점으로 가는데요. 네. 뱅뱅. 자, 9대 1이 됐습니다. 카시토 코스타스. 순식간에 9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올 시즌 뭐 가장 핫한 남자 강동궁을 상대로 초반에 무섭게 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헐크가 지금 뭐 첫 이닝 한 점에 그쳤고 그때 뱅크샷 놓치고 나서 지금 연이어 9점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원백크 넣어치기 들어갔는데요. 부드럽게 코너까지 들어갔고요. 와, 이걸 빠질 데가 없이 진행합니다. 네. 뱅뱅뱅. 이게 뱅크샷 3개 나오고 한 세트를 이기지 못하면 그게 또 이상할 수 있잖아요. 충격이 좀 들어가면서 바깥쪽으로 네. 빠질 수도 있었는데 정말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정말 아름답게 맞춰냈어요. 그렇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카시토 코스타스의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대 1로 앞서갑니다. 자, 비켜치기 들어가죠.
네, 이것도 진로 좋아요. 좋습니다. 12점대를 치고 있어요. 우아하고, 네. 또 연이은 득점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카시도 코스타스. 지금 분위기는 지금 1, 2, 3세트를 내리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헐크 강동궁이 이걸 막아야 할 텐데 부담이 이만저만 큰게 아니겠습니다. 강동원 선수는 쓰리뱅크 실수했던 게 아니었었거든요. 네. 조금 운이 없게끔 빠졌었는데, 아, 그러고 나서 12점대를 맞고 있습니다. 자, 자, 이거를 세워서 들어가요. 뽑아내나요? 이것까지. 지금 각도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키스 타이밍이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네. 앞공을 치고 내가 쿠션에 부딪혔을 때 빨간 공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것까지 완벽하게 맞춰내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옆돌리기 살짝 꺾어가는 동작이 들어가고요. 옆돌리기. 와, 이것도 득점을 해냅니다. 이대로 놀랍네요. 세트포인트까지 들어가나요? 아니, 이렇게 이런 득점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역시 포지션 플레이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죠. 그냥 계속해서 맞아 들어갑니다. SK렌트카 다이렉트 벤치 쪽은 조금은 침통한 듯한 냉기가 흐르고 있어요. 자,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이 키스 때문에 지금 설계를 열심히 했었고요. 자, 뒤돌리기 들어가죠. 자, 빨간 공이 오기 전에 내 공이 빠져나가고요. 아, 아. 퍼펙트 큐 1보 직전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점은 카스토 코스타스에게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면 득점이 될수 있을 상황이었어요. 네. 아, 하지만 자세가 조금 불편해서 아, 약간 임팩트가 들어갔죠. 살짝 끌려 들어가면서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경기의 흐름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렇죠. 것을 야, 인식한 것 같아요.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자, 뒤돌리기 힘차게 들어가겠죠. 자, 빨간 공이 뒤쪽에서 올라오는 충돌을 피해야 될 거예요. 오. 이렇게 아. 마무리를 짓습니다. 카시토 코스타스. 이렇게 3세트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면서 네. 가져가네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15대 1로 헐크 강동궁을 돌려 세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 3대 0.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가 이 기세라면은 뭐 다음 세트에 마무리 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에요. 정말 눈이 정화된다는 표현 쓰잖아요.